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그동안 상위 국가유공자들 중에서 65세 미만 상위 3에서 7급 유공자들은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기준 65세 미만 상위 국가유공자들 중에서 97%에 해당하는 상위 3에서 7급 유공자들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보훈처에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권익위는 근본 제도 개선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이 상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교육부가 지정하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 장애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게 되고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총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장애인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사업인 I got everything 84호점이 인천 남동 우체국점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발원은 지난 2016년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에 88개 장애인 채용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오픈한 I got everything 인천 남동 우체국점은 직업재활시설 구프랜드가 운영하고 우체국 공익재단이 카페 설치비와 공간 임대료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의 문화, 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2023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페스티벌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세계 정상급 멘토단이 음악과 미술 분야의 레슨과 마스터 클래스 등을 진행합니다. 금번 페스티벌은 오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클래식, 팝, 미술을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만 30세 이하의 발달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멘티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은 오는 5월 7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장거리 이동을 돕는 기차.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기차표 구매부터 탑승까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이 휠체어 장애인의 원활한 기차 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편리한 기차 이용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제도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 고속철도 KTX와 SRT에는 편당 수동 휠체어석 3석 이상과 전동 휠체어석 2석 이상을, 무궁화호 등 일반 철도에는 휠체어석 4석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기차표 예매 시 일정 비율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운영상의 문제로 실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기차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하고 착석하는 데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먼저 수동 휠체어석은 출발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예매하지 않는 이상 자리 확보가 어렵습니다. 출발역 기준 출발 30분 전까지 수동 휠체어석이 비어있다면 일반 좌석으로 전환돼 비장애인도 수동 휠체어석 구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휠체어 보관함이나 장애인 화장실이 가까운데 중간 지점에서 수동 휠체어석에 탑승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예매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휴대폰 어플로 실시간 표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장애인 중에는 손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보호자가 구매해야 하는 등 직접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KTX는 비장애인이 휠체어석 표를 구매하고 선물할 수 있게 돼 있으나 SRT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게 표 예매를 성공해도 탑승 후 다시 이용에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 전동 휠체어석은 의자가 따로 없이 전동 휠체어를 고정하는 설비만 갖추고 있어 얼핏 빈 공간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에 지난달 28일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한국철도공사의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을 강화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수동 휠체어 좌석의 일반석 전환 문제도 해결하도록 요청하고 SRN은 휠체어 좌석 선물하기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경기북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문을 연 경기북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16번째 센터로 개소되는 지역센터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운영을 담당합니다. 경기북부 지역 내 14만 천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 장애인과 가족 및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날 개소식에서 보건복지부 연민석 장애인 정책국장은 지역센터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는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요. 신규 가입자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최유라 기자가 전합니다. 이라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이 5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성이 청년의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들에게는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준은 지난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가입 기준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군입대를 비롯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뇌병변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의 자활을 위한 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와 구로 3터 지역자활센터인데요. 최유라 기자입니다. 3면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 공간. 이곳에서 게임을 즐기거나 심리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침대나 화장실로 이동할 수 있는 천장 이동장치 호이스트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은 구로구에 위치한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입니다. 지난 28일 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네, 앞으로 구로구 비전센터는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하여 세세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저희 법인에서도 저희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뇌병변 장애인들의 주간보호센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센터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동이나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 만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간이 눈에 띕니다. 디지털 칠판을 이용해 시청각 자료를 보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바닥을 활용한 모션인식 AR 기기를 이용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설을 우리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에 많이 적용해서 저도 참 흥미롭고 이게 우리 또 뇌병변 장애인 분들이 여기서 좋은 시간을 보낼 때 매우 좋은 수단일 것 같아서.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는 2021년 마포구에 처음으로 문을 연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총 8개소의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31개 시군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에 대한 돌봄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복지재단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를 위한 위탁-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시군으로부터 조사 명단을 확보해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 작성을 완료해 경기도형 중증 돌봄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아직 학계 현장 등에서도 별도로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실태 파악과 별도 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발달장애인 중 자해, 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규모,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보호자 특성,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야간 및 주말 돌봄 여건 등을 파악합니다.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국민운동연합인 농소연이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자에게는 소득 증대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농소연에 따르면 FTA 이후 값싼 외국 농산물의 우리 밥상 점령, 농업 수익성의 저하로 농축산업이 위축되고 식량 안보의 위험 수위가 높아진 상황. 지난 1일 농소연은 우리 농축산물 소비의 지속적 확대와 생산 확보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생산과 소비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농소연의 상임대표는 20대 국회 농해수위위원을 역임한 이완영 전 의원이 맡았으며 고문으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이인재 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농축산물들이 생산을 하면 제대로 소득을 올리느냐? 그렇지 못하다. 생산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이 먹는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나. 미래 세대 후손들이 정말 제대로 먹고 살까. 우리 농축산물로 제대로 먹어가면서 건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농소연은 농축산물 생산자, 소비자 단체, 기업, 정부와 유관기관 등 우리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힘을 모은 만큼 기업에서는 구내식당에서 명절 선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농수산 식품의 자금률을 높이고 또 푸드테크를 가미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농축산물 판촉 행사를 하는 단체는 있었지만 일회성에 그치고 있어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펼치는 단체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제값받는 농산물 판매와 또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농소연에서 할 것이며 또한 저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조합장이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농소연은 향후 17개 광역시도단체에 광역본부를 두고 우리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장애인 종합회관이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 장애인 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김양옥 소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장애인 종합회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하고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 제43회 장애인 날 기념해서 저희 단체장들이 회의를 거쳐서 강력히 앞으로 건의하고 투쟁하기로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장애인 종합회관이 건축이 되면 각 장애인 단체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여가생활, 또 취미생활, 또 교육 모든 것이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건강교실도 운영할 수 있고 이런 정말 살맛나는 그런 회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각 장애인 단체에 운영하는데 정말 너무나 열악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또 조례를 바꿔서라도 각 장애인 단체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운영비 지급이 돼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단체 육성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 육성은 우리가 지역에서 그 지도자들이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예산 중에서도 그렇지만은 장애인 날 기념행사 예산이 전국 최하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산액을 좀 증액했으면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 장애인을 계기로 해서 강력히 세 가지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질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이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일반 청년보다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가족 돌봄 청년 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실태 조사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5월 43,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지난해 7월부터 9월 8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족 돌봄 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이었으며 가족 중 돌봄 대상 가족을 가장 많이 돌보는 주 돌봄자인 경우는 주당 32.8시간을 돌봤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건강 상태는 중증 질환인 경우가 25.7%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정신질환, 장기요양 인정 등급, 치매 순이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우울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2%로 일반 청년의 2배 이상이었고 주 돌봄자만 따지면 32%가 같은 응답을 해 일반 청년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광주광역시가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 안심병원 조성 계획을 위한 어린이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종영 기자가 전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4월 26일 호남권역 재활원병원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고 광주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조성 계획에 대한 어린이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평일과 휴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병원이나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24시 어린이 안심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심야에는 응급의료체계와 연계한다는 방안입니다. 광주시는 5월 중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공모계획을 수립해 6월까지 선정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호남방송 이종혜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시민단체인 시민공감이 광복회 의정부지회와 함께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독립기념관 탐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 정운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5일 의정부 시민단체 시민공감 회원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 탐방에 나섰습니다. 광복회 의정부지회와 함께 시민공감의 평화통일분과와 미래세대분과가 기획한 의정부 미래세대 키움 프로젝트로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도 함께했습니다. 먼 길을 어른들과 함께한 어린이들의 눈은 호기심 가득한 모습입니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 유관순 열사 생가와 교회를 둘러보고 기념관 해설사를 통해 듣는 독립군의 활약을 상상하며 104년 전에 우리 조상의 삶을 그려봅니다. 그 생가에 가서 그 옛날에는 막 모여서 몰래 얘기도 하고 그 작전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하고 하면 잡히고 막 가서 고문당하고 들은 자신의 이름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며 마음을 다져보기도 합니다. 유관순은 그런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독립운동을 한 게 완전 멋졌어요.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소리로 꽉 차 있는 결의 집에서 만난 한시준 관장이 들려주는 짧은 역사 이야기는 아이들에겐 작은 불씨, 희망으로 전해집니다. 올바른 역사의식, 그 나라의 힘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의식의 구치, 우리 어른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문화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황병현 기자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제14기 수료식이 지난 25일 부경대학교 미래관 CEO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문화복지 CEO 과정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봉사에 초점을 두고 지난 한 해 동안 수화 특강 등 여러 강의들을 정기적으로 수강해 왔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문화복지 CEO 과정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인사들의 축사를 비롯한 각종 표창장과 수료증, 자격증서 등이 수여되었으며 이를 기념하는 감사패를 꽃다발과 함께 전달되는 등 다양한 상들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한층 더 아름다운 복지 문화를 누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경영입니다. 대전에서 이은수 작가의 첫 단독 개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무지개로 수놓은 작품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준호 기자입니다. 발달장애 2급 장애인 이은수 씨가 첫 단독 개인전을 진행하였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따라 타지 생활을 하며 언어의 장벽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으나 그림을 그리며 적응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지개 작가 이은수입니다. 무지개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무지개 그림을 그립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데 제 그림을 보는 분들의 마음에 밝은 빛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사단법인 꿈티움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되며 그의 미술 실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여러 공모전 및 장애인 특별전, 초대전 등에 초대되어 유명세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정영숙 씨는 인터뷰에서 아들에 대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또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은수 작가 활동하면서 또 다른 친구들, 다른 뭐 동생들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작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준호 기자입니다. 연휴와 행사가 많은 5월, 여행객들이 참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기차 이용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기차표 예매부터 탑승, 착석까지 이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차 이용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만 앞세운 편의 제도보다는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 개선으로 편리하고 안정적인 기차 이용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